안녕하십니까. 원예생명과학과 1학번 최승훈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에 게재된 논문으로 우리나라 전통김치 동치미를 다양한 소금을 이용하여서 담근 후 GC메스를 이용해서 대사치 분석 순서이라고 우선 인트로덕션에는 우리나라 김치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장점으로는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암예방, 당뇨병 예방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단점으로는 김치 자체에 의한 단점보다 그 안에 많은 양의 소금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고혈압, 위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에 연구되었던 논문에서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이 논문에서 나오는 소금의 종류는 총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 그리고 죽염이 있습니다. 정제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진주에서 가져온 소금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정제염이고요. 여기서는 P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소금은 죽염인데 죽염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이제 1000에서 1500도 사이에서 가열을 하여서 천일염을 갖고 있던 나쁜 성분들을 제거하고 이제 만든 소금인데 이 소금의 경우는 인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저희가 정제염 그리고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잘 알려진 소금인데 이거는 바닷물을 말려서 만든 소금입니다. 옆에 사진은 실험에서 사용한 소금은 아니고 저 인터넷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제 기존 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효식품에 대한 대사체 분석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보통 이제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이제 발효 정도에 따른 이제 대사체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이제 동치미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는 숙기별도 있지만 초점은 이제 다양한 소금 정제염, 천일염, 죽염을 이용해서 담그고 그거를 GC-MS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발성 대사체 성분 이제 비휘발성 성분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이제 PLSDA, PCA, 힌맵 등을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이제 재료 및 방법입니다. 재료 및 기본적으로 실험에 사용할 동치미 같은 경우는 직접 담가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마늘,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담갔고, 이제 차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김치를 담글 때 소금물에 절이는데, 그때 소금을 PS, 정제염, SS, 천일염, PS, 죽염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수는 각 처리별 5개씩 하였고, 이제 숙성은 우선 20도씨에서 12시 보관 후, 이제 4도씨에서 40일 동안 숙성. 그 다음에, 비휘발성 성분을 추출할 때는 저희가 40일 동안 숙성시킨 동치미를, 백균 센트리백 컨센트레이터라는
기계에 넣고 시료를 말렸는데 그 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말린 샘플을 10마이미리그램을 이제 300 말린 샘플을 피리딘에 녹인 메타이오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300 마이크로리터에 녹였고 인터널 스탠다드로 다이콜펠레이드 플레이티 디사이클로엑실 폴탈레이트를 인터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넣고 녹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0도에서 90분 동안 인큐베이트하고 VSTFA를 넣어 이제 유도 체화를 해주고 이제 30분 동안 37도에서 인큐베이터를 하면서 유도 체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체한 샘플은 이제 분석을 하기 전까지 4도씨에서 저장을 했고 최대 24시간이 지나지 않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휘발성 성분 같은 경우는 헤드스페이스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똑같이 말린 샘플을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SP 및 피버 등을 이용하여서 이제 추출하였고 방법은 이제 SP 및 피버의 세 종류 를 이용하여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하였다. 그 다음 GC 분석 조건인데 시마츠 GC 2010 플러스를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컬럼은 RTX 5MS 컬럼을 이용하였습니다. 스피레이션은 비 휘발성 같은 경우는 1대 9를 줬다고 하고 휘발성 같은 경우는 1대 20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레이션은 0.95 밀리리터 민 분으로 하였습니다. 인젝션 포트 온도는 200도씨를 하였고 오븐 온도는 80도씨에서 2분 있다가 이제 분당 10도씩 올려서 320도까지 올린 다음에 320도에서 6분간 홀딩을 한 것은 비휘발성 물질을 추출했다 하였고 이제 휘발성 물질은 처음에 5도씨에서 5분 동안 홀딩한 다음에 분당 10도씩 올려서 250도까지 올린 후 250도에서 10분 동안 홀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온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15에서 550까지를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IMCAP 플러스 버전 12.01을 이용하였다고 PCA, PLSDA, 아노바 분석, 힌멧, 던컨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비휘발성 같은 경우는 총 44개의 피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왔고 그 중에서 세 개의 피크가 메인 피크인데 플룩토스, 마니톨, 락틱 애시드가 메인 피크라고 합니다. 그다음 휘발성 물질은 총 18개의 피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메인은 4개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4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계 내본 결과 이 슬라이드에는 PCA, PLSTA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A는 이제 비휘발성 물질, B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SS, 천일염, BS, 주겸, PS, 정제염 모두 다른 그룹을 서로 겹치지 않고 다르게 분석이 나온 걸볼수 있고 휘발성 역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면은 이제 VIP 밸류 이걸 전체를 보시면 이제 PS 정제염 SS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걸 나타냈고 휘발성 같은 경우는 정제염 주염이 관찰을 못했다고 나와 있고 휘발성 같은 경우는 PS 정제염 PS 주염이 p밸류 0.03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고 휘발성 같은 경우는 PS 정제염 SS 천일염이 p밸류 0.016으로 차이를 여기는 비발성, 휘발성의 VIP 밸류를 보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VIP 밸류라는 건 이제 컴파운드 중에서 중요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비발성 같은 경우는 3.512로 락티게시드, 그다음에 플룩토스, 글루토스, 마니톨을 볼수 있는데 제일 큰 마니톨과 락티게시드가 VIP 밸류가 가장 큰 것을 볼수 있고 휘발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VIP 밸류도 큰걸볼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이렇게 이 물질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PS, 그러니까 정제염, 천일염, 주염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각 성분별 증가랑 감소 추세를 보면은 이제 지금 VIP 밸류가 높았던 물질들은 전체적으로 기존 전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무의 맛과 향 선호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전에 나왔던 논문에 의하면 이제 숙성 발효 정도, 발효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 미생물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물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제 기타 다른 물질들은 대부분 유지됐고 이제 마늘에서 나왔던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것에 이제 패스웨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가 B에서 보면 플룩토즈, 마니톨이 많았던 것은 같은 패스웨이에 있다는 걸알수 있고 글루코즈도 락티게시드랑 같은 패스웨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패스웨이가 연결이 돼서 락티게시드, 마니톨 이런 식으로 다 많았던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위 피규어를 봄으로써 글루토스, 플룩토스, 마니톨, 락티게시드가 기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숙성을 했는데 그 전에 10일에서 30일 대비해 많이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고 이제 숙기가 지날수록 글루토스, 플룩토스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락티게시드과 마니톨이 변화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동치미의 대사체를 분석한 다양한 소금으로 분석한 결과 소금으로 인한 박테리아의 변화로 인해 성분이 변했을 것이라고 전 논문을 참고를 해서 알수 있었으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글루코스, 플룩토스 이런 당과 락티게시드
등에 의해서 맛과 이제 선호도가 변화, 향기가 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미네랄 리치 솔트, 즉 천일염을 이용해서 동치미를 담갔을 때 많은 성분들이 증가하고 증가함을 알수 있었습니다.